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시작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로 경기도의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생중계 전에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내빈들께서는 토론자 뒤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통합지원조례 재정훈련 토론회 사회를 맡은 피성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연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 토론회로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영상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히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근철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먼저 경기도 학생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이렇게 토론회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좀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석 위원장님이 좌장으로 맡아주시는데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특히 김규태 우리 1부 교육감님도 오셨고, 더불어민주당의 박근철 대표님 등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 지역은 안보와 환경의 이중 중첩 기제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 현장이나 지역 경제, 그다음에 개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 반가운데요. 오늘 전문가분들과 관계 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내용들의 주제로 해서
좋은 결과를 맡길 바라고요. 경기도의회도 학생 통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토론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오늘 저희가 경기도 의회 정책토론회 개회식에 이어서 첫 정책토론회입니다. 오늘이기까지 이 제도를, 이 정책을 운영하고 만들어주신 우리 장형국 경기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박근철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알찬 정책토론회가 우리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근철 대표께서 이제는 정책 토론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의회의 역할 구조가 크게 바뀐다. 기존의 단순한 의회의 예산권을 예산이 오면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 의결하고 하는 과정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이걸 제도화하는 역할까지도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그런 첫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정책 토론의 주제가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입니다. 사실 통학 관련해서 저희가 좀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박혜경 전남도청 인권보관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 교육 여건이고 최선의 안전권이다 그렇게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좋은 주제 얘를 첫날부터 저희가 진행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남정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예, 정말 좋은 주제를 잡아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책 토론회 자료를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꼼꼼히 좀 봤습니다. 정말 그 어떤 토론회보다도 정말 충실하게 자료가 다 작성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예, 다시 한번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반갑고 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광역위원 협의회 대표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철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제가 개회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육정책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이재정 교육감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의회 대표이신 우리 장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지만 제안한 것에 받아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들 특히나 우리 남정수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150회에 가라는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150회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나오고 그것이 저희들 정책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그 예산을 만들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교육은 그런 적이 없어서 강력하게 저기 우리 교육위원장님 두 분과 또 제가 또 우리 의장님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이 돼서 올해 20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신청을 받아봤더니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서 20회를 해보고 나서 후반기에 다시 한번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도 제안을 한번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규태 부교육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의회가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의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142명의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10만 명당 한 분의 대표로 여기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역의 교육이나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의 정책이나 거기에 맞는 안들을 집행기한에 못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 안을 토론을 통해서 다시 상임위로 내려보내고 상임위를 통해서 정책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정책토론회의 저희들이 기본틀을 만드는 겁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나면 더 숙성, 더 확산화돼서 지금은 저희가 100회 정도 올해 예산을 짰는데요. 100회가 아니라 200회, 300회 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것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 속에 아마 좋은 정책들이 경기도민에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식 군이 죽은 지가 2년입니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민식이가 생각하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지역에서 광역이 책임져야 되고 교육청에서 교육이 책임져야 되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좋은 안들이 나와서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저희들의 정책이 되고 그래서 사업 안에 낼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본인들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의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개별 토론 및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혜경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며 주제 발표 후부터는 좌장을 맡아주신 남종섭 경기도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제 발표를 맡게 된 전남도청 박혜경입니다. 오늘은 통합정책의 교육적 논의, 검토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합차량이라고 하면 사립학교에서 사실 출발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부터 농어촌 학교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도 저하되고 또 교사들의 어떤 업무도 과다합니다. 학생이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교사들은 10명이 넘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폐교 학생들은 본교까지 가는데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폐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학 차량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폐교 학생들의 원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학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폐교 학생들만 태우고 통학 차량이 출발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본교 학생들도 통학 차량을 같이 이용하게 되고 또 교육과정 체험활동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하다 보니까 통학 차량의 활용도가 점점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통학 거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칙에는 1.5km 이내로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도보로 30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km, 2km는 그렇게 먼 통학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6학년이 1학년을 데리고 가고 또 4학년이 3학년 동생을 손잡고 동네에서 같이 모여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가면서 서로 놀기도 하고 꽃도 보고 그러다 보면 1km, 2km는 사실 먼 거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주로 혼자 학교에 등교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차량도 많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농어촌 이런 데는 도로에 도보가 많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상황에서 1.5km라는 거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학 차량의 유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로 직영과 임차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 차량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은 주로 기능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책임감도 높고 서비스도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량 운영하는 데 용이합니다. 차가 아침에 학생들을 태우고 와서 학교에 항상 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활동이나 또는 수학여행이나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그 차량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서비스도 좋고 또 체험활동이나 이런 데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운전원이 이제 공무원이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 차량은 버스 사업자와 단위 학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차량 관리하거나 유지 보수 비용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입니다. 우리가 통학 차량 얘기할 때는 거기 책임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임차 차량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부담은 덜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원이 대부분 계약직이다 보니까 자주 바뀌게 되고요. 학생들이 어디에서 타는지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가 직영 차량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이나 교육활동에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세 택시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택시와 계약을 해서 임차 차량처럼 아주 원거리에 학생들이 한두 명 있는 경우에 25인승, 40인승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택시들이 아이들을 두세 명을 같이 모아서 학교에 통학을 시키는데 아주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 공약으로 한 200대 정도 이 전세 택시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그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처럼 섬이 많은 경우에는 통학 차량 중에서도 통학선이라고 있습니다. 배로 이제 섬마을에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것인데요. 아주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작은 섬에 학교가 없는 경우에 큰 섬에 있는 학교로 배로서 이제 등교 하교를 시키는 경우였습니다. 통학 차량 사고 현황을 보시면 2014년에서 2018년 5년 동안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사고 건수는 5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부상자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차량 소유를 보시면 시설장 개인 소유가 많았는데요. 이거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량을 보시면 11년 이상 노후된 차 또는 5년 이하의 새 차 이렇게 아주 극과 극입니다. 자, 이렇게 노령화된 차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고요. 5년 이하의 새 차는 예전에 통학 차량의 그 안전 기준이 생기면서 이렇게 새로 구입한 그 기준에 맞춰서 구입한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통학의 인식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는 폐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혜택, 선별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수업을 하고 끝났는데 폐교 학생만 하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교 학생으로까지 이제 학대가 되어서 그 학생들을 같이 등하교 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좀 보편적인 측면으로 통학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교 학교와 본교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의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해서 이런 통합차량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인식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학 관련 그 지원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통학 관련 법령을 보면 여러 곳의 법령에 흩어져 있습니다. 먼저 통학 전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주로 많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통학 안전에 대해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학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초등등교육법과 도서복지교육진흥법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 거리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시군 계획 설치 규칙과 그다음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지금 다섯 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 그리고 부산과 충남 충북입니다. 이 다섯 개 시도의 통학 지원 조례 제정 이유를 보시면 거의 다 안전과 편리 성에 따라서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지원하게 되었다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에만 조금 다릅니다. 통학 불편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섯 개 시도의 통학 지원 조례 주요 내용을 보시면. 주로 대동소이했습니다. 목적이나 그 다음 통학이나 학생의 그 정의, 그 다음 책무, 주로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실태조사, 계획 수립, 그 다음 뭐 안전교육, 그 다음 학생 통학 지원 심의위원회 대상을 어떻게 심의할 것이고 어떻게 교육할 것이고 등등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주로 이런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들을 보면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는 다섯 개 시도가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것이 대구만 유일하게 시장이 공동으로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이나 지원 계획 수립은 모든 시도 다섯 개 시도가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통학지원심의위원회는 충남만 명시를 하지 않고요. 실태조사는 대구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충남과 충북은 공동이용,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면 단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하나씩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교육과정이라든가 그 다음 학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충북만 유일하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정책의 교육적인 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접근성, 두 번째 의무교육, 세 번째는 안정권입니다. 자, 접근성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원칙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자, 그랬을 때 내가 학교에조차 접근할 수 없다면 그러한 교육의 균등원칙은 공론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 시간과 교육 장소에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통학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대한 접근성 또는 접근권 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학차가 지원되느냐 또는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피로감도 달라지고 또 1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아이들은 학습 의욕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학습 능력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통학버스가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아이들의 등하교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활동, 자유학기제처럼 교육활동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통학차량이 3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30분 내에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런 학교에 전학을 가는 것이죠. 또는 그런 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전남에는 통학차가 없는 학교보다 통학차가 있는 학교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차가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경우도, 학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접근성이 학교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통학 정책이 이런 접근성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교육입니다. 사실 초등등교육법 제60조 11의 통학 지원이 맨 처음 국회의원 발의되었을 때는 의무교육 조항, 그러니까 초등등교육법 제2장에 명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의무교육이 제2장 의무교육에 통학 지원을 넣는 것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초중학교 아이들에게 공동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통학은 그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또 재정도 많이 수반되고요. 그래서 제2장 초등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초등등교육법 제4장의 이 교육부 지원 제60조 11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학 차량이, 통학 정책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라도 의무교육의 하나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요건은 법적인 치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무상교육이 원칙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과서도 돈을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준비물이 없어서 학교에 가서 벌을 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초등학교나 저학년인 경우에 스케치북이라든가 그리고 수업료, 교과서 이런 것들을 돈을 주지 않고 다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상 그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은 그 재정에 따라서 얼마만큼 어느 범위에 지원되느냐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통학 정책이 의무교육으로 봐야 되는 근거로 학생이 집을 나서서, 거주지를 나서서 학교에 도착하기까지의 책임은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학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출근할 때 통근버스 또는 자가로 출근하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거리에 있다면은 사고가 나면은 그게 공상 처리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학교 가는 길은 학교장에 학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교육의 한 출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통학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OECD 국가의 의무교육 무상 지원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은 모두 이렇게 통학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 지인도 미국에서 아이가 이사를 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통학 차량 시간이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통학차 지원이 될 때까지 매일 아침 택시를 집 앞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했죠. 한 아이를 위해서 학교까지 그 택시로 안전하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OECD 국가에서는 통학하는 것도 다 학교의 또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수업료, 입학금,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그리고 지금 급식도 무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학비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주로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까처럼 폐교라든가 아주 소규모 학교에 통학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통학 정책을 안정권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안정권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하다면 나의 존엄성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자,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만이 거기에서 자유권이 나오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월호 사고나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아주 체감할 수 있듯이 위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런 재난과 사고의 위험이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이런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권과 안전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집에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인 것은 안전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나와서 학교로 가는 길이 안전해야만이 통학정책의 가장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학지원에 대한 인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혜택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권리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편리성 중심이었지만 경제성, 지금은 안전, 안전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통합정책은 교육감만의 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학교에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교육이 학교를 중심점으로 해서 마을로 또는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나 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이라는 개념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교육감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런 통학에 대한 공동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제언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게 등교할 권리, 접근성 등 통학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기저 이런 것들이 조례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제언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통학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어떤 여건들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한 계획 수립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쿨존의 안전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속도 중심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 가면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에는 앞으로 통학 차량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차량들을 아예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한다거나 또는 그 도로의 어떤 전체 포장을 다르게 한다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해서 스쿨존이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의 사건 사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보다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자기가 조금 뛰어갈 수도 또는 친구들하고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그런 등하굣길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해 주신 우리 그 박혜경 전라남도청 인권보호관님께서 뭐 오늘 토론할 주제 거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그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는 그 경기도의 교육행정위원회의 남종섭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학생 통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가정에서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되어 온 학생 통합권 보장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고민해 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도입했고 작년부터는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차별 없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를 오가는 통학 문제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 쉽게 치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제때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거리의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고 가정의 주거 상황에 따라 학교로부터 먼 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데 이때까지 학생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이제 통합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이 자리가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전라남도청 인권보호관 박혜경 박사님이십니다. 네, 박혜경 박사님은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지난 2014년 학생통합정책의 교육법적 검토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연구하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아마 이 분야의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독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모셨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이십니다. 오늘 왜 토론에 참석하셨는지는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님이십니다. 박미옥 광주한안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과장님이십니다. 강명원 광주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강지숙 광주강남초 학부모님이십니다. 한대희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팀장님이십니다. 주제 발표를 토대로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님의 토론을 듣겠는데요. 전자영 시의원님께서는 시의원에게 앞서 현재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현재 통학정책의 문제점을 몸소 겪고 있는 분인데 현재는 용인시 통학지원조례 제정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전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는 통학에 대한 불편함이 크게 없었는데 막상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까 이 원거리 통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하고 함께 학교까지 걸어가는 걸 해봤는데 아이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수를 재보니까 2.5km 정도가 나오고 시간상으로는 아이 걸음으로 한 40분 정도 좋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사실 학부모로서 교육청에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저도 학부모인지라 좀 그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통학시켜 주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기조의 답변이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고 계신 남종섭 교육위원장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아마 광주에서 오신 학부모님들도 저하고 같은 문제를 굉장히 공감하고 계실 텐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늘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 또는 조부모 또 아이들이 그 학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이 학교 가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매일 아침마다 아이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 원거리 통학 문제가 농촌과 도심을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용인 지금 저희 상황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용인시 전역에 걸쳐 원거리 통학한 학생이 한 2천여 명 정도 가집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2천여 명이 지금 그 부모들까지 해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가 학교 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제 또래에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부모들 또는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그 학교 가는 것이 매일매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경기도 통학지원조례 이거 준비할 때 저도 이제 그 다른 지역 사례부터 해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으로 화성시가 이 통학버스를 시장의 자치사무로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간 2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거기도 이제 바다도 있고 농촌도 있고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또 도심이 이제 생기면서 원거리 통학 문제가 생기니까 저녁에 걸쳐가지고 이 스쿨버스를 그러니까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조례를 검토해서 보니까 근데 사실상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기초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이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앞서서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들의 통학 문제를 교육감의 책무로 이제 규정하기 때문에 광역시급에서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광역시급에서의 조례나 예산 지원은 있는데 이 자치로 오면 지자체에서는 아직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만이 이 어린이들의 통학 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를 좀 보고 싶고 그 책임감 하에 우리 지자체 장들과 좀 협력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가 학교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빠르게 도입해서 시행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아이들의 통학 문제는 기본 통학권이다. 이걸 보장해 줘야 된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또는 선도해서 주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용인시도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의 공통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협력해서 어른들이 나서서 이 통학로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장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국가의 책무라고 예, 말씀을 하게 되면 이게 교육청이 국가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국가인지 일반 학부모들이나 시민분들께서는
국가라는 개념이 일단 교육청도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자체가 국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 하에서 지금의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 속에서 통합 지원에 대한 거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고 예,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예, 다음은 이러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수요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실 실질적인 부서가 되는데요. 그런 부서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 설립과장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이영창입니다. 먼저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조례 제정을 위해서 토론회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요. 학교 설립의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원거리 통학 초등학생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라남도청 인권보호관님의 그 학생 통학 정책의 교육적 논의에 대한 주제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박혁경 인권보호관님의 그 발표하신 통학 정책의 교육 접근성, 의무 교육, 안정권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요. 이중 저는 그 교육의 접근성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통학 거리는 뭐 1.5k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기도의 경우 작년 3월 기준으로 한 17,000명의 학생들이 1.5km 이상의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첫 번째는 경기도는 도시 농촌 지역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 시군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300세대 미만 주택 건설의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학교 신설에 그 원거리 통학에 대한 그 이유가 생기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규모의 한 일정 규모한 4천에서 6천 세대 이상이 되어야 그 중소규모 택지별로 설립 수요가 나타나는데 이 학생 그 설립 수요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학교 통폐합 등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함으로써 원거리 통학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통학 지원 현황을 보면 말씀드리면 공립 유치원의 통학 버스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학 지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학 지원 차량 지원, 통폐합 학교 통학 차량 지원, 원거리 통학 지원 등 244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박혜경 인권보호관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그 초등등교육법이 2020년 3월 개정되어 통학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만들어져 이를 근거로 타시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조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고 지원 대상이나 방법 등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학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명시한 개정안을 2020년 7월 국회 박상영 의원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그 경기도의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광주시에서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중지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거리 통학 초등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국자로 하는 임종성 의원이 초등등교육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시 소규모 학교 신설에 대해서 예산 확보 문제, 학교 신설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생들이 대중교통비, 택시비, 바우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의무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원거리 통학의 이유가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일 수도 있으나 대중교통이 원활히 지원되지 않는 문제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별 시군별로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거리 통학 초등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영창의 설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교육청에서는 지금 뭐 소규모 학교 설립이나 초등등 교육법 개정이나 이런 데 조금 이제 많이 기대려고 하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지금 통학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원거리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 그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좀 통학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지켜줄까에 대한 아주 원칙적으로 좀 고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과장님이 그 제시하신 어떤 통합적으로 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통합적인 지원 방안도 그거는 충분하게 뭐 지자체랑 뭐 의회랑 같이 교육청이랑 같이 그거는 협력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 토론을 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서 이게 충분하게 근거를 담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협력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후속적인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설립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법령에 의해서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많은 그 지원책도 아마 담아야 되고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는 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기획경영과장님인데요. 제가 광주에 방문했을 때 그것도 아마 광주가 제일 원거리 통학자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산악지형도 많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이 용인하고 마찬가지로 뜨문뜨문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매우 불편한 곳 중에 뭐 거의 뭐 선두를 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곳에서 직접 아마 그 통학 문제에 대해서 관련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미옥 과장님께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박미옥입니다. 앞서 그 박혜경 인권보호관님과 전자영 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그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광주시에 저는 이제 학교 설립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학교 설립 지금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그 어려운 점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고 시점에서 이 통학 안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광주시의 학교 설립과 연결해서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의 관점에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도농복합도시인 광주시의 주택건설 개발 사업 및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 개선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발제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원거리 통학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광주 지역 주택 건설 개발 사업의 특징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경기도 내 최대 중첩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편리성과 도로, 철도의 발달로 인해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 사업과 다세대 빌라 건축 사업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시가 타 시군과 구별되는 주택 건설 개발 사업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염 총량 관리 계획 시행인데요. 광주시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으로 자연 보호 권역에 해당됩니다. 자연 보호 권역은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준수를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입니다. 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취락지구와 개발계획지구에 대해서 매년 환경부의 승인을 특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주시 전역의 개발사업 대상지는 오염총량제로 관리돼서 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오염물질 총량관리계획에 개발사업의 하수물량이 확보되어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지역 전체의 오염물량을 총량제로 관리함에 따라서 신규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배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개발 지구별 개발 세대수가 1000세대 내외의 소규모 형태로밖에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자연 보호 권역 내 개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주시는 자연 보호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오염 총량 관리 계획 시행 지역은 단일 택지 조성 사업지를 50만 제곱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의 제한은 개발사업 공급 세대의 소규모화를 유발하는 요소로 광주시 내 단일 개발사업 지구 중 최대 규모인 광주시 내 고산 1지구가 있습니다. 이 고산 1지구 2700세대임을 비춰볼 때 광주시 내 단일 택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개발 세대수 기준인 4천에서 6천 세대의 개발사업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령인구의 배치를 위해서는 인근 학교 증축은 불가피하게 되고 이러한 사업의 반복은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각종 중첩 규제로 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건설 개발사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증가하는 학령인구의 적정 배치를 위해서는 인근 학교 증축 시행과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을 위해서는 충분한 학교의 공급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농복합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소규모 학교 설립을 위한 기준 설정 등이 현행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기조의 유연화와 소규모 학교 신설 정책의 전환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설정은 과밀이나 과소학급 등 학교 간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편제와 근거리 학교에 학생을 배치하여야 하는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가구당 학생 수, 그리고 진학률, 학교 규모,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분산 배치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그 법률에서 규정한 초등학생의 적정 통학 범위는 학생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보 30분 내에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생활권이 구분되어 있어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취락가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요 책자에서 60페이지의 표에 광주 지역 내 통학버스 운영 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26개 학교 중 통학거리가 1.5km가 넘는 학교가 그중 21개로 80%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도시화를 이뤄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는 타 지자체 학교 간의 거리에 비해서 도농복합도시인 광주시의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 밀도의 영향으로 학교 간 통학구역이 넓게 설정되었고 넓은 통학구역상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근거리 통학을 위해서는 적절한 학교 공급이 있어야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요 감소 추세에 맞는 적정 규모의 학교 설립이라는 현행의 학교 설립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환경을 보면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철도 등 통학 과정의 위험 요인이 없어야 함에도 도로 내 보행로 단절 구간과 그리고 도로 횡단 구간이 많아서 위험 감지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장거리 통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늘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거리 통학은 단순히 학생들의 통학 편의상의 불편함을 넘어서 안전사고 위험의 노출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통학 여건 개선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의 제도화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통학 지원 정책과 추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경기도 내 원거리 통학 중인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광주시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에 관한 교육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냥 간략하게 두 가지 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오늘 뭐 제가 이거는 제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사실 소규모 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부에 일단 법령의 문제를 담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소규모 학교 설립에 대한 그 저희 의견은 교육부에 몇 차례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제기를 했고 지금 다양하게 시도되고 경기도에 학생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경기도의 사업 개발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를 짓려면 지금은 어떤 법령에 의해 가지고 어떤 몇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법령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굉장히 작고요. 어쨌든 학교 설립 문제에 있어서는 소규모 학교 지원 설립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그 이제 아마 가장 심하게 우리 광주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광주시 아마 교통정책과나 이런 통학버스 운행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신 분이 항의를 가장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가 설립 수요가 모자라서 학교는 못 짓고 그렇다고 학생들을 운송을 하자니 대단위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자체에서 하자니 이것도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광주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예산을 좀 세웠다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사례를 아니면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뭐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기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강명원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주시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학생통합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신 남종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버스 지원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바라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통학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여러 차례 언론 보도로 인하여 통합버스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들이 그동안 잊었던 부분을 되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의 추진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시민청원을 시작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고 보다 명확한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16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 오신 광남초교 강지섭 학부모님도 오셨고요. 박미옥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많은 대화를 같이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신설이었고요. 학교 신설이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통합버스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곧바로 수요 조사를 요청하였고 다음날 바로 시작했습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교육자님이 깊이 있는 논의 과정에서 4억 2천만 원의 지원 규모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에는 통합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광남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3월 9일에 통합 거리 1.5km 학생들이 많은 학교 10개에 대여 다시 한번 통합버스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저희 신동훈 시장님께서 이재정 경기교육관님을 찾아뵙고 삼동 초등학교 신설과 통합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3월 19일에는 광남 초교에 시범 운영 자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3월 26일에는 2차 수요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결과 확보된 예산은 5대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3억 원이나 지금 희망 대수는 23대 13억 8천만 원을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광주시 교육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5개 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통합버스의 재정 확보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확보 예산 4억 2천만 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 교부 잔액 2억 1천만 원과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사업비 4억 2천만 원 중에 50%를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 부족한 예산 15억 8천만 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지원 계획으로는 삼동지역 2호선 보도를 정비하고 있고요. 광남초 어린이 보호구역을 현재 반경 300m에서 500m로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동에서 우남아파트까지 20분 간격으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5월부터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대하여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시행 세칙을 마련하시겠지만 통학거리 1.5km 이상만 가지고는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불편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4학년 이하의 저학년의 우선 이용, 통학거리가 3km 이상의 장거리 학생, 맞벌이 자녀 등의 주요 대상이므로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과 운영 방안까지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소유 예산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명훈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의 지원 근거를 담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검토를 할 텐데요. 학교 선정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1.5km 사실은 원거리를 법적으로 따지면 뭐 1.5km 이상이 원거리라고 하는데 과연 1.5km의 지원 대상이냐 아니면 2km냐 아니면 3km냐 이런 것들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또 다 다른 특수한 상황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 그 광주에서는 뭐 하여간 그 KBS, MBC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이 통학버스 아니면 통학 그러니까 3km 이상 원거리 통학자들이 워낙 많은 곳이라서 굉장히 언론에도 아마 심하게 이제 뭐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하여간 그 예산을 뭐 한 4억 정도 세웠다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뭐 경기도에서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한번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또다시 이게 협력을 해서 같이 한번 또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그 토론하실 분은 강지숙 그 학부모님인데요. 전에 광주 제가 아마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분 강지숙 그 학부모님께서 아마 열정적인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두고 계시고 통학을 손수 전담을 해야 했던 부분인데 이 문제가 불거졌던 이유는 지금 전에는 이제 학원 차량 통학을 통해서 사실은 운송 수단이 되곤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것마저도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통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는 아마 그 맞벌이 부부가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맞벌이 부부가 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아이를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마을 버스라든가 아니면 친인척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마을 버스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학년일 경우에는 사실 7세, 8세 때 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그 발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통학을 할 때 언니 오빠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먼 거리지만 그때는 좀 더 안전하게 느끼고 그게 먼 거리인지 그냥 학교 따라가면 됐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인구가 굉장히 줄고 학생 수도 줄었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3km나 되는 그 거리를 물론 걸어갈 수는 없고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맞벌이 할 경우에 버스를 타고 혼자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식 가진 입장이라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통학거리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 지금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강지숙 학부모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 광남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강지숙입니다. 관할인 경기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에서는 편도 통학거리 1.5km를 넘으면 원거리 통학으로 본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법정동 3동부터 광남초등학교까지 편도 통학거리는 4km 이상이며 왕복 8km입니다. 이는 보통의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통학거리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뭐 900여 미터 걸어가서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인 버스를 기다렸다가 한 4, 50분 가야지 또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류장에 도착해서도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자동차와 함께 500여 미터 걸어가야 학교에 도착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같은 법정동 3동 끝자락에 위치한 곳에 사는 아이들 그리고 인접한 직동, 목동 아이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이곳이 강원도 산골이 아닙니다. 분당 임해역과는 지하철 한 정거장, 판교는 지하철 두 정거장 떨어진 광주시 3동입니다. 통학로는 없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가려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곳곳이 지뢰받친 길을 가야 합니다. 인도는 곳곳이 단절되어 있고요. 신호등조차 없는 횡단보도에서 대형 트럭들이 오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의 첫 입학과 함께 아이의 등하교를 위해 하루 왕복 8km라는 길을 매일 운전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시 다니기 위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그렇듯 학원차를 이용하여 등교시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차는 집집마다 돌고 돌아 학교에 도착하였고 아이는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린다며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불안정한 컨디션과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학원차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아이와 함께 등하교를 하게 되었고 직장생활은 다시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3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학원 차량의 동승 보호자가 법적 의무사항이 되면서 학원에서는 당장 인건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여 학원차 등하교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유상 운송업체를 학부모들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6만 원, 새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18만 원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상 운송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받을 수 없었으며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인데 사고 시 보험사는 유상 운송을 이유로 면책을 한다고 하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당장 차를 구입해야 하나, 운전면허를 따야 하나, 내가 아플 때 학교를 누가 보내줄까, 눈이라도 많이 오면 학교를 어떻게 가지? 이러한 고민은 어린 자녀를 원거리 학교로 통학시키는 학부모님들의 일상적인 고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교생 등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은 언제나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아주 혼잡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불안한 통학로가 되었고 운전자인 학부모도 민식이법에 의해 언제 잠재적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의무 교육을 받기 위해 등교를 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하다는 듯 감수해야 합니까? 이렇게 감내해야 하는 희생 속에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아이들을 무사 안일하게 방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농 복합도시인 광주시의 특성상 폐교 및 학교의 부재로 법률이 정한 통상의 통학권 1.5km 초과를 넘는 원거리 통학이 통상의 수도권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은 다툼 없는 사실입니다. 3동 및 중대동, 직동, 목동의 학부모들은 배정 초등학교인 광남초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자기 차량을 활용하거나
기타 가용한 차량을 동원하여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제가 거주하는 광주시에서는 많이 늦었으나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45인승 2개로 원거리 통학생들을 어떻게 통학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3월 11일 강남초등학교에서는 강남초등학교 통학거리 및 통학 방법 실태를 조사했는데 4km 이상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136명이었고 그리고 1.5km 초과한 학생이 495명, 전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버스를 타야만 하는 학생으로 선별하고 선별하여도 45인승 버스 두 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증찬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1.5km가 넘으며 경우에 따라 4km를 넘는 원거리를 통학하였고 그 아이들이 의무 교육이라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많은 학부모들이 희생하였는지 말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를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리고 또 통학버스는 원거리 통학생 모두가 탑승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나 예산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거리순으로 선별하여 탑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부에서 학년을 기준으로 나누자고 하는데 학년 기준이 아닌 편도 통학거리 기준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단지 고학년이란 이유로 편도 4km 통학거리를 11살, 12살 아이가 통학버스를 타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도민의 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통학버스를 운행할 시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선별하여 탑승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같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원거리 통학 중학생들에게도 통학버스 운영이 확대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거리 통학생 통학생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와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의무교육은 국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 자치단체에 온전한 부담을 시키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다. 대도시의 자치구 일부 기초자치단체 외에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상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원거리 통학 아이들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아이들도 또 불안한 통학로를 걸어야 하는 아이들도 다 똑같이 국가의 보호 아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래에 번영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주인공들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경기도를 또 아이들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지숙 학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이거를 좀 문제 삼지 않았던 그 부분을 그러니까 법령이 2020년도 3월에 개정이 되면서 좀 통학에 관한 그 법령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시도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통학 지원 조례를 만들고 통학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지금 논의하는 자리이고 토론해야 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이제 절절한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동감하고요. 우선은 발지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좀 인식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통학 지원이나 학생에 대해서 지원의 개념으로 아마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바라봤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거리에 있는 그 학생들을 통학 차량을 지원을 해서 수송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원 대상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라라는 어떤 그 인식,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무 교육의 일환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런 인식을 위해서 오늘 토론회가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 지원하는 사례들 물론 완벽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근근히 지자체에서 학생 통학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도 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그 춘천시에
통학택시 지원의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데 한대희 그 팀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우선 그 사례를 좀 발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대희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춘천시 공공형 택시 운행 중 통학택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학택시의 개요와 목적입니다.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이 안전성, 형평성, 학습권, 편리성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을 때 통학택시로 이는 학습권과 연결되는 통학의 복지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처음 8개 고교를 대상으로 통학택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사업 대상은 고등학생이었으며 2020년부터 중학생까지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좀 더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등교하지 않아 중학생까지 사업 확대의 효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의 학교 배정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통학구역 내 학교에 배정을 받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통학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통학구역을 벗어나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 통학이 지각을 포함하여 아예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교통 불편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학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학택시 운영의 운영 방법입니다. 통학택시 이용료는 이용자당 1,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운행 비용은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이 있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건당 2,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학택시 이용 조건을 보면 등교의 경우 첫 번째 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도 미운행 지역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하고 두 번째 버스 운행 시간이 안 맞는 경우 세 번째 하차 지점과 환승 지점이 다른 경우 네 번째 2회 이상 환승하는 경우이며 하교의 조건은 하교 택시 이용의 조건은 20시 이후 하교하는 경우로 동소재 재학생의 경우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읍면 소재 재학생의 경우는 학교로부터 4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물론 20시 이전이라도 버스 노선이 없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통학택시는 읍면동 지역에 상관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통학택시 효과 및 검토사항입니다. 통학택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점이라고 보는 것은 첫 번째,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지원금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학생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함으로써 교통 편의성이 향상되어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 경감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통학이 택시로 되면서 학교까지 자차를 이용하여 바래다주지 않아도 돼 부모님들의 부담 경감에 이바지한 점입니다. 세 번째, 교통 혼잡 경감입니다. 통학택시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3명에서 4명이 한 조를 이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을 조금이나마 감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내 택시업계의 이익 증대입니다. 통학택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택시업계의 고정적인 수입원이 돼 운수 종사자의 안정적 생활의 기틀을 지원합니다. 통학택시 사업에 있어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제 발표 때 그 박혜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들과 괴리감이 있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천에서 학생들 등교를 함에 있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로 기준을 정하거나 시간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거리와 시간이 상반되는 결과를 낳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의입니다. 학생들의 통학에 있어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르지만 공동의 목적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통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있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학생들의 통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연구하고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대희 팀장님 예, 사례를 예,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이제 토론을 모두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실 분을 먼저 지정해 주신 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재영 예. 저는 의원님. 경기도 교육청에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도 용인에서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여러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있고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결국에 행정의 주체, 행정을 누가 할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 이 재정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정말 두 팔 걷고 나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 행정과 재정의 역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답변이 우리 그 설립과장님이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가능한 부분만 답변을. 아까 그 주제 발표에서도 일단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우리 그 교통이라든가 일단 통학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 교육감의 책무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같이 포함돼서 해야 된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 그 경기도 교육청의 목적은 학교를 설립을 해서 학생들이 인근에 배치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여건이 안 맞아서 설립이 안 됐을 때의 교통 편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 이 부분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답변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아이가 8살이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시의원으로서 조례도 제정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학교 설립만을 놓고 이걸 그 전제하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학교를 계속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속에 보면 학교를 계속 짓는 비용보다는 하루빨리 이 그 행정을 리드하는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보완해서 원거리를 통학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만 설립해야 된다라는 전제로 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광주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지금 실시간 댓글 올라오는 수원 지역도 그렇고 좀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상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그 제가 춘천 그 한대희 팀장님 이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통합 택시 지원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저희가 그 공공형 택시라 그래가지고 희망 택시랑 통합 택시를 이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똑같이 이제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데 총 예산은 9억 6,800만 원 정도고요. 그 중에 국비와 시비가 한 4억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통학 택시만 저희가 산출을 했을 때는 한 4억 1,400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에 따라 변동은 좀 있습니다. 예산은 4억 통학 택시만 4억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4억 정도. 국도하고 도비가 국도비가 한 4억 정도. 국도비가 네, 공공형 택시로. 그럼 나머지 5억 넘게 이제 저희 시비. 시비로. 예. 교육청 예산은 지금 아직 안 들어가네요. 예, 교육청 예산은 없고 그냥 저희 시에서. 강원도 아직 그 지금 통학 지원조례 아직 없는 거죠?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통학 전세버스도 있습니다. 네, 버스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두 개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예산은 2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원래 2012년에 통학 전세버스도 다섯 개 학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두 개 학교로 줄어든 이유는 그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2012년 그 당시에 전담해서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마 세 개 학교에서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에서는 한정면허로 시작된 통학 학생 통학 마을 버스라는 그 예, 지금 통학 버스가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따로 토론 기회가 있으면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호 뭐 토론 하실 분 안 계시면 저희가 경기도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서 라이브로 실시간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앞서 공지한 바 같이 온라인으로 올려주신 질문을 뭐 간략하게 좀 한두 가지만 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질문 하시는데 보면 지금 수원에 이제 통학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배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오늘 좀 이 주제하고는 약간 좀 이 저희가 통학 지원 조례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저희가 자료로 파악하기에는 수원이 저학년에서는 이제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거리 통학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수원에서 계속 지금 이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교육청에 왜 학생들을 아주 가까운 곳에 왜 배치를 안 해주냐 이거는 학생 배치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오늘 우리가 이 토론에는 원거리 통학자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3km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5km 이상에는 좀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시군에서 굉장히 우리가 도농 복합 지역이라든가 산 어촌 지역에 굉장히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토론에는 법령에 의해서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그런 조례 제정 토론입니다. 그분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그 왜 스쿨버스 제도가 없어졌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 스쿨버스 제도는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스쿨버스인가요? 아니면은 애초에 학교가 지어지면 스쿨버스가 원거리든 뭐 근거리든 통학버스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전에 스쿨버스 제도가 있었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원래 스쿨버스가 있었어요, 학교에? 그 학교의 그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운영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스쿨버스 왜 수원은 도시라서 스쿨버스 지원 자체 조례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 지금 법령으로 우리가 스쿨버스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답변해 주시면 타 지역에 비해 영통 내미한 학생들은 1.5km지만 11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이런 환경이 통학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설립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학교 설립이 됐는데 굉장히 1.5km 내에 있지만 통학할 때 굉장히 위험한 통학로를 걸어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 우리 그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가요? 뭐 일단 우리 그 학교를 이제 설립하게 됐을 때는
그런 여러 요건들을 이제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인근에 그 원활히 저기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학로라는 게 여러 형태로 가지고 요원 요소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구하고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학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그 시청하시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통학 안전만을 가지고 해도 이 토론 시간이 뭐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원거리 통학 지원에 대해서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원이라든가 도심권 권역에서는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통해서 아니면은 횡단보도를 굉장히 건너야 되는데 이런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러한 통학로가 확보가 되는 거에 대한가는 또 안전에 대한 따로 이 토론회를 좀 개최돼야 될 만큼 굉장히 아주 함축적으로 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교육청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제 학생 안전과나 좀 통학 관련돼 가지고 물어보면은 안전 통학로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신경 쓰는데 구체적으로 뭐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10개 막 11개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면 사실은 답변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그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하여간 저학년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이 통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주로 질문 주시는 게 이제 그 수원 교육청이 좀 듣고 계셔야 되는데 수원의 안전 통학로 문제하고 학생 배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수원 교육청에서 따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학생 안전, 학교 안전 통합 관련 업무 부서 협의한다는데 진척이 없대요. 대체 뭘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답니다. 이런 말씀 좀 받아들여서 도교육청에서 학생 안전 통학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좀 질문을 하시면 민원이 오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한 시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회는 사실상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쟁점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토론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 제정을 학생 통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지금 사례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아주 훌륭하신 우리 그 발제자님께서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저는 발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의 접근성과 그다음에 의무 교육이라는 점, 그다음에 안전한 어떤 학생 통학의 권리라는 점 모두가 책임을 지고 지자체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자치단체와 다 같이 공동의 목표로 같이 협력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그 정책들이 많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그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시죠? 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경기교육정책토론회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